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여 김기춘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만났다 합니다. 김기춘과는 두번 만나 2시간씩 식사하며 이야기했고, 김장수, 김관진, 박형렬 실장들과 만나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침해설부터 걷지를 못해 아무도 만나질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들과의 만남은 이러한 건강 이상설까지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과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수색대대 부사관 두 명이 북한의 목함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찾아가 문재인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화제였습니다. 김관진 장관과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다친 군인 한명한 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애국심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이런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냐,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감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들었습니다. 또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사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렇게 셋은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합니다. 세분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만난 것을 외부에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여태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랑 다르게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